이나상, 고니치와. 그럼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1번은 가타카나 어휘를 물어보고 있죠. 이런 장음의 위치라던가 장음의 유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의 스펠링만을 물어보고 있는데, 선택지도 실은 비슷한 글자들을 주어줬으면 더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따라서 1번 역시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게임이란 단어죠. 게무, 무라는 글자, 히라가나는 이렇게 쓰고 가타카나는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정말 상대평가 시절에는 정말 너무나도 빈출됐던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장음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절대평가에서는 이제 장음의 위치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무, 역시 무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역시 1번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무를 정답으로 고르게 하면 이번에는 마 같은 것들을 살짝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가타카나 어떻게 썼죠? 그렇죠. 역삼각형이었죠. 그래서 1번과 2번 둘 중에 스펠링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함정도 살짝 판직한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번은 역시 단어의 스펠링,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단어 외웠는지를 그냥 고스란히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문장 해석할 필요도 없었죠. 첫 번째는 도서관, 너무나도 빈출 중에 빈출이었고, 빈출이라고 말하기도 모호할 정도로 너무 쉬운 단어였었어요. 도, 쇼, 칸이었었죠. 탁점 없고요. 장음도 없었습니다. 늘 항상 단어의 스펠링을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장음이 있었던 단어일까죠. 도쇼칸인지 도쇼칸인지, 공원도 고엔인지 고엔인지 말이죠. 따라서 한국인들은 장음을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의 단어를 외울 때도 장음을 자주 무시하곤 하는데, 일본어에선 이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단어 첫 글자, 즉 보통 카키쿠케코 혹은 타치츠테토 글자가 되겠죠. 여기에 탁점이 있었게 없었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처럼 도서관인데, 한국어로는 도서관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도쇼칸 하고 틀리게 되는 거죠. 토였습니다. 탁점 빼시고 토쇼칸. 총네 박자로 읽어야 되는 단어였었어요. 2번은 박자도 좋습니다. 공원, 학교 근처에 고엔가리마스. 고엔 네 박자로 써 발음은 정확한데 오우장음이었었죠. 그래서 코오가 아닌 코우로 바꾸셔야 되고요. 자, 자주 이 단어는 시험이라기보다는 회화에서 틀리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점원이라는 단어는 탱, 잉 이었었죠. 점원,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 인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점원은 사람 인자가 아니라 구성원 할때 원자였었고, 은행원, 공무원이라고 할때 원자, 잉이라고 발음을 했었었죠. 절대로 닌 혹은 진 이런 함정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발음하기도 댕잉보다는 댕닌 하는 게 뭔가 쉽게 느껴졌었나 봐요. 따라서 뭔가 발표, 말하기 발표라던가 혹은 회화할 때 자주 틀리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4번도 빈출 어휘였었죠. 자, 주스, 주스라고 해서 여기 장음이 들어갔었고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5번. 주의시대 쿠다사이.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강조했었던 단어였었어요. 주의해주세요. 한자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주세요라고 했었었죠. 쏟아 부을 주자였습니다. 물수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의식, 의미를 나타내는 의자를 써서 슈 장음 있고 이 주의라는 단어는 이 한자의 발음을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주의해 주세요. 주의시대 쿠다사이라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 조사와 함께 접목해서 자주 나오기도 했었죠. 가령 발 밑을 조심해 주세요.
개를 조심해 주세요. 차를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을을이라고 말하지만 일본어에는 거기에 당신의 의식을 쏟아 부으세요. 라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라는 조사, 니를 써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뭐 27번이나 혹은 28번 문항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라고 엄청 강조를 드렸습니다. 쉽게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늘 항상 등장했었던 빈출 어휘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